안녕, 친구들. 작은 슥슥이에요. 자, 오늘은 보트 경주가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휴. 자, 이바람으로 이렇게 보트를 날릴 수가 있어요, 친구들. 자, 멋지지 않나요? 오, 슝. 바닥은 이렇게 돼 있어서 빗바람으로 쉽게 날아가요. 두 개를 동시에 불어볼게요. 자, 물 위에 우리 친구들 목욕할 때물 위에 이렇게 띄워서 빗바람을 한번 불어보세요. 그러면 물에 넘실넘실 슝. 자, 오늘 귀엽고 깜찍한 보트 장난감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색종이 한 장으로 만들고요. 색종이를 조금 잘라줘야 돼요. 자, 그래서 가위나 칼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물 한번 준비해 볼까요? 색종이 한 장과 칼이나 가위. 칼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전가위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모님과 함께 보는 친구들은 칼로 미리 잘라달라고 하면 좋겠죠?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색종이를 뒤집어서 한 3분의 1이 이 정도예요, 친구들. 3분의 1은 이렇게 3등분한 게 3분의 1인데 3분의 1까지는 아니고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조금. 자, 한 3cm 정도. 그래서 가위나 칼 하는 친구들은 누나나 형들, 언니나 나이 있는 분들을 잘라달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잘라요. 자, 그러면 직사각형이 됐죠? 정사각형 아니고. 자, 우리 친구들 A4 용지로 접으셔도 가능해요. A4 용지는 자르지 않고 바로 접으시면 돼요. 근데 조금 A4 색지 같은 경우는 조금 두꺼워서 접을 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색종이 얇기처럼 이렇게 얇은 종이로 접으시면 됩니다. 자, 옆으로 놓고요. 길게. 왼쪽. X맨 왼쪽이 X가 되도록 접을 거예요. 먼저 위쪽으로 한번 자, 끝을 잘 맞춰서 쓱쓱 접어주고요. 다시 펼쳐서 이제 아래쪽으로 하면 X자가 나오겠죠? 이렇게 접어줬어요. 이번에는 뒤집어 볼게요. 자, 뒤집어서 여기 가운데 있죠? 이렇게 일자로 한번 접어줄 거예요. 가운데에 반이 오도록. 반 접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접고 펼쳐서 이 뒤쪽을 이렇게 눌러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여기 그대로 접어줍니다. 한번 정리를 손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자, 아랫부분 반으로 접을게요. 자, 그리고 양쪽 끝을 이렇게 세모가 되도록 올려 접어주세요. 오른쪽에도 이렇게 잡고 왼쪽도 이렇게 잡았어요. 이제 뒤로 넘길게요. 뒤로 넘겨서 가운데 표지선이 지금 없죠? 뒤로 한번 이렇게 접어줍니다. 가운데 잘 맞춰서 한번 쓱쓱 접어주고 가운데 표시선을 만들어요. 자, 생겼죠? 자, 이제 얘들을 다 잡고 가운데로 모아접기. 이렇게 가운데로 접어주세요. 자, 왼쪽도 이렇게
골라서 접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접혔죠? 자, 그리고 아래쪽도 가운데를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모아줘요. 자, 이제 이쪽을 이렇게 일자로 접어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좀 두꺼워졌어요. 그쵸? 손톱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친구들. 자,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접고. 자, 요 왼쪽도 같은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접어줘요. 두꺼워요. 여기가 많이 두꺼워졌어. 이렇게 손톱으로 꾹꾹 누르면서. 자, 여기까지. 자, 잘 접었나요, 친구들? 거의 다 완성됐는데. 자, 여기서 중요해요. 요 부분. 자, 이제 두 장을 다 잡고 안에 이렇게 공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펴줘요. 일단, 먼저 펴줘요. 자. 지금 이런 모양이 나왔죠? 모양이 너무 다르죠, 친구들? 이상하네. 어떻게 저렇게 된 걸까? 자, 이제 변신합니다. 자, 중요해요. 여기서 힘 조절을 잘해야 돼요, 친구들. 먼저 손가락으로, 집게손가락으로 집게손가락 보이죠? 얘로 여기를, 가운데를 눌러요. 눌렀죠? 그리고 왼쪽 부분을 이렇게 잡고 뒤에를 이렇게 누르면서 얘를 눌러요. 왼쪽 여기로 얘도 이렇게 누르는 거. 자, 이렇게. 자, 찢어지지 않도록 요 부분을 잡아줘요. 완전히 얘들을 뒤집을 거예요. 자, 왼쪽 좀 뒤집혔어요, 지금. 자, 오른쪽도 여기 끝부분을 누르는데 얘를 먼저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납작해졌죠? 누르고 이렇게 하면 자, 안 찢어지고 이렇게 뒤집을 수 있어요. 자, 다 뒤집을 거예요. 자, 반대쪽. 자, 여기가 찢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먼저 얘를 납작하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 이 부분을 잡아요. 잡고 그냥 이렇게 뒤집어줘요. 여기가 풀릴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친구들. 이쪽도 이렇게 해서 가운데만 잡아주고 여기 이렇게 눌러요. 자, 풀리면 다시 만들어주면 되니까 걱정 말고요. 자, 이렇게 뒤집었어요, 완전. 자, 봐요. 뒤집혔죠, 다. 자, 이제 모양을 만들어줄 거예요. 바닥 부분 이렇게 일자로 이쪽 반대편 바닥 부분도 이렇게 일자가 되도록 아랫부분을 바닥을 또 이렇게 펴줘요. 손톱으로 이렇게 해서 펴주면서 일자를 만들어줘요. 자, 뒷부분도 이렇게 일자 살짝 각을 잡아주고 자, 이제 이 앞부분 이렇게 뾰족하게 이쪽도 이렇게. 자, 그리고 요 옆쪽 여기도 이렇게 날렵하게 해주고. 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다 펼쳐진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뒤집을 때, 그쵸? 안 찢어지려면 이렇게 펼쳐야 되죠. 이렇게 펼쳐지면 어떻게 접지? 걱정 말아요. 여기 있죠, 여기를 이렇게 잡고 여기 세워주고 얘를 그대로 이렇게 눕혀 옆으로 이렇게. 접힌 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그리고 옆을 이렇게 뾰족하게 세워주고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자, 이쪽도 이렇게 풀렸잖아요. 이 뾰족한 부분 있죠? 이걸 잡고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풀려도 걱정 없겠죠? 자, 이렇게 작은 슥슥이 따라 하면 풀려도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자, 참 쉽죠? 자, 이제 모양이 거의 나왔어요. 이것 봐요. 오, 좋았어.
자, 이제 여기 바람, 입바람을 불 때 여기 바람이 들어가야 되죠. 바람이 들어가면 더 빨리 앞으로 나가니까 이 부분을 올려줘야 이렇게. 올려주고 옆에 세워주고 이런데 뾰족하게 딱 해주고 짠! 이렇게 해서 예쁜 미니 보트가 완성됐습니다. 오, 잘 나가네요. 짠! 자, 미니 보트 완성! 예! 천천히 영상을 따라하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멋진 미니 보트를 완성할 수 있어요. 자, 완성해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한번 가지고 놀아볼까요? 자, 다 완성한 친구들은 좋아요 클릭 클릭, 좋아요 꾹꾹 많이 눌러주세요. 자, 유튜브에 구독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오늘은 귀엽고 예쁜 미니 보트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 휴!